자,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일곱 밤을 자고요. 어디를 가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 제주도? 제주도? 영국! 런던에 갑니다! 나랑 이준이도? 어! 그런데 가기 전에 여러분 약속해야 될 것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그냥 나오는 음식을 여러분은 먹어야 돼요. 거기에선 뭐가 자주 나와요? 거기는 뭐 빵 같은 거 뭐 그런 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행이기 때문에 많이 걸어야 돼요. 나 힘들어. 그만 걸을래. 집에 언제 가? 라는 말 금지! 몇 밤 잘 거야? 거기에서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10밤을 자겠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 엄마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엄마 말을 잘 들을 사람 머리 위로 동그라미! 동그라미. 런던에 가는 게 기쁜 사람은 하트 보여주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 영국에는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 선수가 누구죠? 누구죠? 어, 누구죠? 흥민. 맞아! 손흥민 선수! 우리는 런던에서 축구 경기를 보러 갈 거예요. 엄마가 그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축구팀의 경기를 예매했어요. 그 선수 축구 경기를 보러 가겠습니다! 예! 조금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는 낮과 밤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이 좀 힘들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도 짜증내지 않고 엄마랑 삼촌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비행기에서 그러면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비행기에서 밥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즐거운 런던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이에요. 엄마! 하나, 둘, 셋! 화이팅! 갑니다. 내일은 영국 갑니다. 그리고 제 생일입니다. 와,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이준아, 너는 네 생일 다 꼽아도 6개밖에 안 되니? 결국 생일 때는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이준이야. 이준이랑 닮았나요? 보세요, 이준이랑 닮았나요? 우와, 페이다! 우와, 페이다! 이거 이준이 갖고 싶다고 했던 거지? 어, 6세 이상. 어, 너 6세 넘었잖아, 그치? 이준아, 어, 생일 축하해, 뽀뽀. 형아랑도 뽀뽀해. 빨리 생일 축하니까 뽀뽀해. 아, 하는 거야. 빨리, 빨리 해줘. 아, 알았어. 아, 이준이한테 쓴 편지 읽어줄게요. 앉아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마지막 아기 이준. 이준이는 언제나 엄마 마음속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주지. 이준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즐거운지 몰라. 이준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 엄마가 쓴 뽀뽀. 이준이 마음 어때요? 좋아요? 이준이 울어요? 이준이 좀 우는 것 같은데. 울어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먼저 이준이부터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어, 좋은 거 맞아요? 좋은데 얼굴이 왜 이래요? 좋습니다. 런던! 자, 신우씨. 지금 런던 여행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이 무엇인가요? 얼마나 행복하냐면요. 네. 네, 뭐, 제일 좋은 점은요. 네. 비행기에서 많이 보면서 밥 먹을 수 있어요. 아, 그 점이 가장 기대가 되시는군요. 또 저는 네. 영화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런던 여행에서 약속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1번, 엄마가 한 번 말하면 듣는다.
2번은 나 저 알아요. 뭔데요? 아 여기 왜 왔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여기 왜 왔어 하는 말 안 해요. 엄마도 조금 떨려요. 슈누 이준이랑 함께 해외에 나가는 게 처음이라서 많이 떨려. 왜냐면 신우 이준이한테 되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거라서. 그래서 엄마도 많이 설레는데 엄마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볼게. 자 화이팅 할게요 엄마. 이제 처음으로 나부터. 아 너부터 할래? 오케이 오케이 시작. 엄마 신우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런던으로 지금 떠나는 중이거든요. 어때요? 런던 느낌이 나나요? 우리 나야 온다고 다 왔다. 누구? 나야 온다고 지금 난리 났다, 기자들. 어머어머, 웬일이야, 진짜. 아, 우리 여기서 내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장난 아닌데?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해봐. 공항에 도착했어요. 이준이. 공항에 도착했어요. 출발하겠습니다. 아, 꼭 여기에 올 때는 신우 이준이 없이 그냥 왔었는데 오늘은 신우 이준이랑 같이 가니까 되게 색다른데요, 느낌이? 이준이 잘 오고 있습니다. 뉴진스, 나 뉴진스예요. 보여요? 보여? 신우야, 그 누나들이야, 그 누나들. 뉴진스야, 신우 뉴진스야. 신혜 인사해, 인사해, 신혜 인사해. 찍어야지, 빨리. 누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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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스. 대박. 저만 지금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저도 퍼스트 클래스는 처음이라서 퍼스트 클래스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우와! 드디어 간다! 드디어 간다! 예! 이준이! 예! 신우야! 신우야! 여기 봐봐, 인사해! 간다! 여기가 너무 좋지. 엄마도 여기를 진짜 좋아해. 비행기 타는 이 길을 진짜 좋아해, 엄마도. 안녕, 잘 가. 안녕. 제가 항공사 실적이 좋아서 퍼스트 클래스를. 근데 어차피 신우 이준이랑 자리를 만석이어가지고 옆집으로 갔다 앉게 됐거든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승객분한테 바꿔달라고 하려고 했던 찰나였는데 저만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타고 가고요. 아이들 남매 피디님이랑 다리까지 타고 갑니다. 그래,
영국 땅을 밟은 소감이 어때? 이준이 괜찮아요? 이준이 비몽사몽. 우와, 영국이야, 영국이야. 다 영어로 써져 있지? 바짝 긴장을 했는데 좀 긴장돼? 어, 뭐야? 긴장돼? 긴장돼? 좀 긴장. 얘봐, 얘봐, 얘봐. 나 진짜 부담했는데 봐. 저희는 히드로 공항에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우버를 타고 숙소로 갈 예정이에요. 지금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짐이 너무 많아서 신우랑 같이 짐을 밀고 있습니다. 신우 씨 여기 앞으로 나와도 돼요, 여기로. 신우는 지금 조금 좀 긴장했어요. 좀 긴장했어? 응. 좀 긴장돼? 왜? 왜 긴장돼? 입국 심사하는데 신우한테 What's your name? 물어봤는데 신우 얼음처럼 굳어있던데? 왜 그렇게 굳었어? 근데 원래 그래. 어른들도 그래, 신우야. 어른들도 그래. 괜찮아. 이상한 걸 발견한 사람 있습니까? 네, 저 운전대가. 맞아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죠? 우버를 타고 지금 숙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지치신 것 같은데요? 한국은 지금 새벽 2시 반입니다. 괜찮으신 거 맞아요? 괜찮으신 거 맞아요? 진짜 좋다. 여기 다른 사람네 집이거든? 이 사람들 휴가 가는 동안 우리한테 집을 빌려준 거야. 와. 신발 신고 들어왔잖아. 어, 여기 신발 신고 들어오는 것 같아. 여기도 애기가 사나 봐, 신우야. 장난감이. 어, 장난감 있는 거 보니까 애기가 있는 것 같아. 인형들 안 가져왔어. 우와, 여기 인형이 다 있네, 진짜. 난 얘가 제일 좋아. 와, 너무 귀엽다, 두더지. 야, 니네 여기 2층 침대도 있어. 우와, 되게 좋다, 2층 침대. 장난감, 우와. 우와, 장난감도 엄청 많다, 그치? 우와, 여기는 서재야, 서재. 제가. 어? 또 있네? 응. 세 개나 있네? 우와. 우와. 우와, 여기. 가시죠. 애기 침대다, 애기 침대. 우와, 여기 또 있어, 침실이. 우와. 우와. 진짜 좋다. 우와, 진짜 좋다. 여기 마당도 있고. 숙소를 엄청 잘 골랐네. 어, 이거 봐봐. 이거 그거잖아, 숲보. 어, 럭. 어, 아, 그렇게 하는 거야? 좋아. 아, 진짜 좋다. 또 있네. 우와. 엄마가 딱 꿈꾸던 그런 집이야.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골랐는데 되게 잘 고른 것 같아요. 여기 이 집 주인이 여름에 휴가를 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에어비앤비 할 수 있게 해준 건데 이 집에 아이들도 있는 집이어서 아이들 놀잇감도 되게 많고 막 마당도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2층 침대도 있고. 자, 그럼 한 명씩 내려올게요. 먼저 서울 한남동에서 오신 이준 나와주세요. 본인이 어떤 캐릭터인지 말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태권도 입었어요. 이거 태권도복 아니고 우주복 같은데요? 우주복이에요. 태권도복인 줄 알고 입었어요? 네. 우주 비행사가 입는 옷이에요. 나사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여러분 여기 런던에 키즈카페에 오신 분들 같아요. 런던 키즈카페 오신 거 아니에요?
자, 다음 분 나와주세요. 한남동에서 오신 진우. 버스트예요? 조금 작으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또 하나 더 보여주세요. 다른 포즈.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오, 좋습니다. 말 타고 퇴장하시는 거예요? 우와. 지금 한국 시간은 4시 반이고 여기 시간은 8시 반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쌩쌩합니다. 시차 하루 만에 적응할 것 같은데. 호랑이야, 호랑이. 백호네, 백호. 아, 그 손에다 넣는 거야? 별의별 게 다 있네, 여기 진짜. 누가 사람이야, 호랑이. 너 진짜 옆모습 완전 호랑이 같아, 그냥. 모두 잘 자요. 런던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런던을 이제 마음껏 즐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푹 자야 돼요. 네. 자, 불 끄겠습니다. 네. 엄마 어딨나?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어딨나?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입니다. 잘 잤습니까? 네. 이거가 진짜 맛있어. 엄마가 진짜 좋아하는 거야. 신이 이거 한번 먹어봐. 신이 이거 먹어야 돼. 납작복숭아. 그래, 이거 먹어봐. 진짜. 라즈베리야, 라즈베리. 이거 먹잖아? 그럼 입에서 약간 젤리처럼 녹아. 라즈베리 안에 블루베리 넣었어. 우와. 역시 창의적이야. 너 얼굴 왜 그래, 여긴데? 피난다. 이준아 뭐 먹었어, 방금? 산딸기. 이거 맛있지 않아? 한 발만 더 먹어봐봐. 싫어? 이상하다. 엄마 이거 너네 너무 먹여주고 싶었는데. 이거 맛이 없는데? 아닌데? 맛이 없어? 그럼 엄마가 다 먹어야겠다. 유준아, 이거는 복숭아인데 이렇게 납작해서 납작 복숭아라고 부른다? 와, 진짜 빵이 너무 커. 신우야, 엄마 봐봐봐. 신우보다 훨씬 커, 빵이. 엄마 얼굴 나네. 응, 잘라줄게. 맛있어? 우와, 근데 진짜 노른자가 오렌지색이다. 통통한 맛. 아무 맛이 안 나는데? 소금을 너무 조금 쳤나? 아무 맛이 안 나. 소금을 너무 조금 쳤나 보다. 간천재님, 어때요? 뭐야? 아. 아. 코미디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간을 하시니까 맛있나요? 네. 역시 간은 신우. 맛있지? 이건 짜장면에서 수영하는 느낌. 짜장면에서 수영하는 느낌이야? 동네 산책을 나가려고 합니다. 동네 산책 아니잖아. 커피숍 가는 거예요? 거지. 아니, 걸어서 갈 건데? 우와,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엄청 바람이 시원하고 햇볕은 좋고 그리고 습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정령 8월의 날씨입니까? 너무 시원하다. 가자. 오, 여기 대왕! 신혜야, 왜 못 나가? 빨리 와. 무서워? 무서워? 왜?
빨리 가자. 화이팅. 우리가 있잖아. 조금 무섭나봐. 우리가 있잖아. 같이 다니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 고, 우리가 왔다. 우리가 런던을 점령한다. 네, 어디 가시나요 지금? 지금은 아침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네, 커피숍에 갈 거예요. 신우 화이팅! 신우 화이팅! 신우는 조금 무섭나 봐요. 처음 오면 그럴 수도 있어. 이미 안 무섭지. 동네 커피숍으로 갑니다. 오, 8월인데 엄청 바람이 선선해서 좀 추워요. 그렇게 하지 마, 알았지? 우와, 아몬드 크로아상이다. 너무 맛있다, 이거 아몬드 크로아상. 맛있어? 나도 이거 한 입 먹어봐도 돼? 안 돼. 단가 안 단가만 먹어볼게. 정말로. 조금. 조금만. 아니, 그거 많이 먹는다. 이만큼. 야, 아예 먹지를 못하게 하네. 아, 진짜 조금 먹을게. 신우, 저 봐봐. 진짜 조금 먹을게. 아, 너무 많이. 대박. 진짜 맛있다. 야, 근데 너무 달어. Thank you. Could we also have some still water, please? The bottle? 우와, 핫초콜릿. Thank you, 이거. 신우, 핫초콜릿 먹을 때 새끼손가락 든다. 베이비 치노. 아무 말도 안 해. 어때, 맛있어? 맛없어? 미지근한 우유네. 우유인데 거품을 많이 낸 거야. 자, 여러분, 오늘의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요, 점심 때 잘생긴 런던 삼촌을 만날 거예요. 그 런던 삼촌 이름은 잘생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사는 형아들 집에 갈 거예요. 그냥 여기 사는 형아들 소개시켜준대, 그 삼촌이. 그래가지고 그 형아들 집에 가서 그 형아들한테 런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일정입니다. 근데 점심시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뉴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그냥 한번 시도해 봅니다. 오케이, 약속했어요. 핫초콜릿. 간다. 우리 봤나봐. 보고 갔어. 우와.